주현이 거 먼저 하자. 주현아, 17번부터 가자. 잠깐만. 뭐야? 아, 미안, 이게 아니구나. 맞는데? 그럼 왜? 알겠다. 아, 번호를 잘못 봤구나. 응? 왜 하나씩 밀렸지? 주현아, 지금 17번이라고 돼 있는 게 이거 without money로 시작하는 거 맞아? 답안지랑 좀 색이랑 달라가지고 문제가 좀 다른 거 같은데? 이게 수정본이어갖고 번호가 좀 다른 거 같아. 하나씩 지금 밀렸거든, 뒤로. 여거부터 맞지? People often assume 여기. 아, 또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7번. 알았어. 여기가 하나씩 더 밀렸나 보다. 자, 갑니다.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일단 보면은 이 번호가 맞게 된거 맞겠지, 그러면? 자, 주현이가 답 고른 게 그러면, 아까 4번 골랐다는 거죠? 4번 골랐다는 거죠? 주현아, 그 대답을 단톡방으로 좀 해줘. 단톡방. 이제 지금 단톡 만들어 놓은 거. 여기 자꾸 올라가니까 창두개 띄워놓고 하고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보면 뇌가 어떤 연구를 제공하는데, 다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이에 대한, 자, 어떻게 뇌가 뭔가를 처리하고 뇌가 내부화하는지, 즉 운동 능력을 처리하고 내부화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에 대한 구조틀을 제공해 주는 게뇌 연구래요. 그럼 자, 이제 주제문은 그거잖아. 그 내면화하는 거, 운동 능력을 내면화하는 그런 뇌 처리 과정 방법에 대해서 나온 게 이거의 주제였죠. 자, 그래서 보면 종범이는 일단 잠깐 이거 하는 동안 다른 문제 또 풀고 있자. 먼저 아니면 고치고 있어도 좋고, 앞에 거 문제를 좀 푸는 걸 추천을 할게요. 문제를 먼저 종범이는 풀고 계세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의식적인 왼쪽 뇌 움직임, 이것도 이제 맞는 거고, 여기 보면 영구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기록한다. 일시적이란 말 자체가 틀렸잖아. 얘가 틀렸네. 그치? 주현이가 고른 답은 지금 4번이었는데, 자, 여기 보면 내가 직관적이고 자동적인이라는 게, 처음에 뇌가 의식의 흐름을 컨셔스하게 의식을 하고 나면, 이게 나중에 언컨셔스로 바뀐다고 했죠. 그럼 단어를, 컨셔스란 단어에서 의미가 의식한 거니까, 뭔가 신경 쓴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의식하지 않은 걸로 바꿨을 때,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랬잖아. natural, 그다음 automatic,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의식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의도한, intended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저번에 수업 시간에 말해줬었죠. 개별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동적인 뇌 움직임, 요거는 맞는 거잖아. 오른쪽 뇌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됐고, 넘어가서 33번. 자, 어법상 틀린 거. 자, 여기 보면, 아이고, 올라가 버리냐? 자, 어법상 틀린 거. 자, 제약해서 이제 뭐라, 이 주제 알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에너지가 솟구쳐 올라가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어법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히 안 다룰게요. 자, 여기 보면 motivate 뒤에 주어 to 동사 to 구조기 때문에 요거는 맞는 거였고, 그 다음에 2번 골랐는데, 자, 2번 보면 앞에 주어 동사만 찾아봐봐. 얘네가 2시간 동안 임원진들이 열심히 함께 모여서 몰두를 한 거죠. 뭐 하면서? 마치 뭐인 것처럼 pretending 하면서. 이게 맞는 거잖아. 뭐뭐인 척 하면서. 동사가 지금 이어진 게 아니라 이거 전형적인 구조잖아. 맨날 나오는 거.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지금 목적어 나온 거니까 맞는 거잖아. pretend to be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pretend로 바꾸려면 end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맞다고 했잖아. 동사가 이어지려면 병렬 구조로. 자, 그래서 A번은 2번은 됐고, 3번 보면, 아이고. 자, 약은 약인데 뒤에서 그들의 것을 부실 만한, 깨부술 만한 그런 약에 대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꾸며주는 게 아이디어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됐도 맞는 거고요. 4번에서 because 나왔는데 두 가지 관점 생각해야 돼. because인지, because of인지. 이거는 정말 하수적인 개념이고, why가 되는지.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일단은 역을 따지려고 봤는데 해석을 해봐야잖아. 근데 좀 길단 말이야, 그치? 길기 때문에 5번부터 확인을 해봐. 5번이 나와버리면 4번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5번 봤더니, 자, 얘네가 임원진들이 고려를 해봤는데,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가 그들을이잖아. 경쟁자가 그들을 부시는 건데, themselves 하면 경쟁자랑 똑같은 말이 돼버리잖아. 답이 5번이죠. them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38번으로 갑니다. 주제로 적절한 거 39번 문제구나. 자, 여기 골랐던 게 지금 4번 골랐는데, 자, 여기 보면, 그 기차의 움직임,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망상이 이 글의 주제였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지 않은데 움직였다고 느낀 거. 자, 그럼 여기 보면 기법인데, 왜 트레인이 움직이냐? 왜 기차가 움직이냐? 그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잖아요. 마치 움직인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는 맞는 단어거든. Visual illusion. 요거는 맞는다는데 얘가 틀렸잖아. 얘는 아니고. 움직임이 진짜냐 가짜냐. 자, 요거 답이 될수 있고요. 1번 답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Do not move while training is moving. 기차가 움직일 때 움직이지 마라. 이것도 당연히 아니고. 자, 이유. 이 망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유. 자, 요거랑 두 개서 고민을 했었어야 돼. 움직임이 진짜냐 아니냐랑 그 다음에 진짜 망상을 구분해내는 게 어려운 이유. 이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답이 이제 간단해지죠? 답이 뭐가 되냐면 1번이 돼야 돼요. 왜? 움직임이란 것 자체가 망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망상을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뭔가 나온 게 아니잖아. 답이 그래서 1번 되는 거야. 됩니까? 이거 이해됐어요? 잠깐만, 이 도박이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야? 6번에 2번. 이거 왜 답이 이렇게 나왔지? 잠깐만. 동현이는 지금 틀린 거 고치지 말고 5가 먼저 풀고 있어, 동현아. 종범이도 문제 안푼거 있으면 문제 먼저 풀고. 종범이 지금 그거 아인카 풀어야 되거든, 어차피. 그리고 학력평가 그거 서술형도 해야 되니까 종범이는 그거 문제부터 풀자. 틀린 거 고치는 것보다는. 잠깐만 주현아, 이거 답이 이상하게 나와서. 아, 주현아 미안해. 이거 답 잘못 말했어. 답이 1번이 아니라 5번이 맞겠다. 자, 봐봐. 여기서 보면 덜컥하는 소리가 나면 구분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잖아. 답이 5번 돼야지. 미안해. 나왔네, 이유가. 이걸로 가야 됩니다. 1번이 아니라 5번으로 가야 돼. 자, 됐고, 넘어가서 40번. 주제로 적절한 거.
자, 여기서 이제 이 내부 그룹이라는 게, 접촉이라는 게, 사회적인 규범에 의해서 지지를 받을 때는 얘네가 좀더 효과적으로 소통이 자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안 된다. 그런 맥락이었죠. 40번에 고른 답이 2번이었는데, 자, 2번 보면은, 사회적인 규범의 중요성. 자, 이거는 좋은 말이야. 그런데, 그 규범 자체가 필요하다는 말은 좋은데, 그룹의 동등성을 위해서, 이퀄리티를 위해 사회적 규범의 중요성. 요거, 이 말이 틀렸잖아요. 그룹의 동등성이 아니라 그룹의 서로 소통 안에서 뭔가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더 활발히 일어나는 게 바로 사회적 규범의 필요성인 거잖아. 근데 지금 요거 말하는 거 아니죠? 요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답이 될 만한 거 보면은 사회적 규범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룹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것도 아니고. 자, legitimacy 하면 합법성 말하는 거, 편견의 합법화, 기관의 서포트에 있어 편견의 합법화, 이런 것도 전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C가 그룹 위에 오타 나왔네요. 자, 사회적 규범에 따른 그룹의 특징. 사회적 규범이 지지한 그런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특징. 사회적 규범으로 지지를 받으면 접촉을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하고, 지금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치? 답이 그러니까 4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됐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58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아, 아니구나. 하나 더 밀렸지. 아, 맞다. 자, 여기 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까 상대적인 움직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너의 기차가 아니라 두 번째 기차라는 건데, 자, 그것은, 이런 상대적인 기차의 움직임을 여기에 이제 동사가 나와야겠죠. 뭐 해준다? 자, 그럼 봅시다. 이 상대적인 기차의 움직임을 얘네가 명확하게 보여줘요? 보여주지 않아요? 헷갈리게 만든다는 맥락이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망상, 헷갈리게 하는 거,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럼 사실을 숨긴다. 얘도 답이 될수 있고요. 그쵸? 지금 이거 잘 따라하고 있어? 주현아, 이해되고 있어?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 단톡방에다 답 하나씩 한 번만 쳐줘, 주현아. 이해되고 있으면 체크 한 번씩 하게. 잘 듣고 있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conviction 하면 뭐 신념이란 건데, 신념을 흐리게 한다, blur, 흐리게 한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자, 가설을 입증해준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이 망상에다가 먹이를 제공해준다. 이 말이 뭐야? 망상을 불러일으킨다.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망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거잖아. 답이 2번 돼야겠지. 어? 뭔 말이야? 뭐가 맞는 답이야? 주연아, 무슨 말이야? 주연아, 무슨 말이야? 일단 진도 늦어지니까 60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0. 맞는 답을, 잉? 아닌데, 틀린 거. 주현이가 고른 답.
오케이, 넘어갈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60번 갑니다. 60번. 좀 위로 올려야겠네. 아이고. 자, 여기 보면 글에 이어진 순서. 오케이, 오케이. 자, 내부그룹 접촉이라는 게좀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능성이 사회적 규범을 받을 때 생겨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내부그룹 접촉은 편견도 없애고 선호하는 태도도 형성하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죠. 사회적인 그런 규범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경우에서만 그렇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면 요거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를 고르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 해당되는 거 있지, 이렇게. 글의 맨 마지막 부분.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있어도 좋거든. 자, 이 본문 내용에서 마지막에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 학교 선생님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지받는 그런 입장인 그런 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 사회적 규범에서 지지를 받는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에 나오면 된단 말이야. 그럼 시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면 되는 건데 이제 주연이 고른 답이 5번이었죠. 5번? 5번이 지금 잘못된 게 C가 나온 거 하나밖에 없네. 2번밖에 없네요. 문제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이 마지막 부분만 좀 기억해놔도 문제풀이가 쉬워집니다. 이게 예시가 되는 거였으니까. 자, 넘어가서 71번 갑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몇 문제 안 남았네. 세 문제 남았구나. 이거 세 문제하고 종범이 바로 한다. 자, 적절한 거 고르는 거. 아, 72번 봐야겠구나. 자, 여기 보면 이제 심리학자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이거였어. 우정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지려면 키워드가 되는 게 내가 여기 단어 주의하라고 했었죠? 어딨냐? 패시브란 단어가 어디 있었지? 패시브 요거. 이게 액티브로 바뀌어서 능동적인 되면 안 된다 그랬었죠? 수업 시간에 말해줬지? 자, 그냥 생각 없이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반복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태도를 가지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맥락의 주제가 될수 있는데 사회학자, 즉 심리학자 얘네가 말한 의견이 있고 다른 학자들이 말한 의견이 있었잖아. 근데 전반적으로 많이 나온 내용이 이 심리학자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얘네가 바라본 우정의 형성 과정에 대한 게이 글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우정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 이게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의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합한 게 있다면 그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두 개가 같이 나올 일은 절대 없고요. 그럼 문제가 이제 오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요거는 지금 없던 문장이 지금 들어간 건지 아니면 원래 있던 문장의 단어를 바꾼 건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주장하기를 우정의 형성이 유아기로 추정이 된다 했고 어릴 때 많이 배우니까 이제 그런 내용 나왔고 하지만 이 심리학자 다시 나오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이론을 얘네가 추구했다라는 거지. 이게 맞는 말이고 3번에서 그 연구원들 이 심리학자들이 밀었던 연구했던 내용 자체가 이 물리적인 거리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키워드 빈칸 추론 같은 거할 때. 자, 피지컬 스페이스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우정 형성의 키가 될수 있는 건데 자, 얘네가 형성되는 과정이 이렇게 간결하고 수동적인 접촉에 의해서, 즉, 만들어진, made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진, 혹은 걸어갔다 왔다 하면서 만들어진, 그래서 going, walking 두개 이어진 거라고 했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것도 뭐, 나온 문맥이었죠. 자, 걔네들은 또한 생각하기를 이 물리적인 공간이 뭐에 영향 미치냐면은 그 친구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거에 영향 미친다 그랬어. 이런 내용 나왔었나요? 안 나왔잖아요. 답 4번이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75번. 갑자기 친구 우정 형성 나오다가 분쟁 해결 나오면 전혀 뜬금없는 말이니까. 75번 문제가 요거네요.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이거는 이제 문화의 상대성을 말하는 거죠. 문화라는 거는 막 어떤 문화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었어. 자, 그래서 자, 헤드자 부족 나오고 그다음 요즘 사람들은 많이 안 나왔었지, 그치? 헤드자 부족이 대수학을 모른다고 해서 얘네가 멍청한 게 아니라 얘는 생존에 필요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리고 하고 대절이 이어지는 건데, 대절이 두개 이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대절 하나, 대절 둘. 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적인 내용 같은 거를 배우는 걸 우리한테 이 상대적인 문화에 대한 연구가 알려줬고, 또 뭐도 알려주려면, 걔네가, 자, 어떻게, 뭐, 우리만큼 효과적으로 뭔가를 한다, 혹은 우리만큼 뭔가 생존에 뭐 적합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보여주냐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생존 전략 전혀 관련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그런 문화 상대성으로 봤을 때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맥락 나온 것도 있는데 얘는 좀 보류해봐야 될것 같아요. 얘네가 수용했다 그런 말은 안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는데 그들의 특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이거잖아.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2번이겠네. 됐죠? 넘어가서 마지막 거. 78번. 자, 이제 운동 동작의 내면화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요소들. 자, 얘만 찾으면 되잖아, 요소. 요소가 여러 가지 나왔죠? 그립하는 거, 자세 잡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 자, 그 부분 나온 게 어딨냐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그립, 자세, 스윙, 움직임 같은 거 전부 다. 그치,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걸 얘네가 일단 익히고만 나면, 그럼 끝나는 거잖아. 익히고 나면은, 그러면 얘네는 요거를 내면화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 나오는 거잖아. 그럼 적어도 답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골라야 되는 게 2번 아니면 3번으로 골랐어야 돼. 4번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왼쪽 뇌의 그런 의식적인 처리 과정인 건데, 우리가 일단 내면화만 하면은 우린 연습을 통해서 머슬 메모리로 이걸 옮길 수가 있다, 내면화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 자, 그럼 답이 3번이 돼야겠죠, 3번. 여기까지 한번 내면화 관련된 게 설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가 나오는 거니까. 됐지? 자, 여기까지 하고 종범이 합시다. 동현이는 5가 푸는데 얼마나 걸리니? 동현아, 그 단톡으로 대답해줘. 5가 푸는데 얼마나 걸려? 좀 오래 걸려? 일단 알겠어. 잠깐만, 틀린 게. 오케이. 30분, 오케이, 알았어. 30분이면 딱 되겠다, 괜찮겠다. 주현이는 문제 좀더 풀고, 일단, 풀이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현이도 문제를 더 풀자, 계속. 내일까지 많이 풀어와야 내가 또 봐줄 게 생기니까. 종범아, 3강은 틀린 거 없어? 3강 저번에 했나? 3강 저번에 했던 거 같네? 아닌가? 이렇게 틀린 게 많이 없지? 아, 저번에 했구나. 아, 주현이. 오케이, 오케이. 자, 12강에서. 6번, 6번, 15번. 16번, 15번, 16번. 24, 25. 55. 자, 해봅시다. 4번부터. 자, A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작하는 거.
자, 영작 깔때 일단 그 C라는 동사가 보이잖아. 그럼 C라는 동사가 보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떠올려야 되냐면 고등학교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조 있잖아. 주어 to 동사 to. 그 구조를 생각하고 가야지. 네, 만남 봐봅시다. 봤더니 어딨냐? 자, 우리 모두가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은 아니다. 즉, 모두가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모두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정을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 모든 사람이 경기를 보러 간다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잖아.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아, 그래? 그러면 됐어. 근데 여기서 comes에서 comes가 붙는 이유는 전체 부정 때문에 그런 거야. 부정해줬으니까. 됐고. A에서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제 A번부터 보면은. 1번부터 보면 어린이야 여깄다. 자, 그 경기가 단지 제공해 주는데 그런 환경과 기회만을 제공해 준대요. 뭐를 다른 동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환경과 기회만을 제공해 준대. 경기라는 것 자체는 일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몇몇 사람한테 있어서 경기는 그냥 단순히 뭔가 이 표현의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동기만 제공해 준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또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맥락이 될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됐고. 이런, 바로 이런 요점이 was elaborate. elaborate가 정교하게 하다 이런 말이거든? 즉, 윌리엄 맥도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교하게 뭐 묘사가 됐다. 이제 그런 말로 쓰고 싶었던 것 같아. 요거는 뭐 맞는 거죠? 그책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럼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사회적인 맥락상에서 보러 간다 이런 맥락이었잖아 주제가. 그래서 B번은 맞는 거고요. 자, C 보면 convincingly, 설득적으로 이런 거잖아. 그래서 E 어딨냐? 자, 그가 뭐를 제시했냐면 그가 제시한 그런 질문 자체 어디에다가 at the turn of century, 그 세기의 전환에서 세기가 바뀔 때 그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는 분명히 주장하는데 뭐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설득적으로, 뭐 확신적으로 그렇게 대절 내용을 주장한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란 점을 설득적으로 주장한다. 뭐 어색하진 않네요. 자, 그 다음에 B 보면, 자, 그러나 추가적으로 라벨링 하는 거, 즉 뭔가 꼬리표 붙이는 거잖아. 수식어 이름표 붙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측된 행동을 본능으로서 라벨링 하는 것이 뭔가를 형성한대요. 유의어를 반복하는 걸 형성한대요. 이것도 라벨링, 꼬리표 붙이는 거.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 꼬리 붙이는 거 이런 말인 거니까 이것도 틀린 건 없겠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꼬리 붙인 거니까. 됐고. 자, 이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나머지 관중들에 의해서 같이 얘네가 수반되어지면, 즉 같이 얘네가 동행되어지면 그러면 이 경기만 플레이어만 볼 사람이 있겠는가? 비가 오는 날에 하고 묻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수반되어지는 거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안 관계 돼야 될거 아니야. 고립되어지는 거라고 본문에 나왔었죠? 고립된 거는 뭐 isolated 이런 단어 있네요. 이런 단어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그거야. 비 오는 날 누가 경기만 보러 가겠는가? 사람도 없는데 이제 이런 맥락인 거잖아. 그럼 같이 가지면 당연히. 자, 봐봐. 너 주제문을 지금 몰라서 그래. 경기를 보러 가는데 이 경기 사람들이 모두가 경기 보러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예시로 책에서 나타낸 건데. 이책 내용을 봤더니 의문점을 막 제기하고 그래요.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 단순히 경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근데 마지막에 봤더니 자, 얼마나만큼의 그만명 중에 관객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 축구 경기의 그 비율이 즉 경기를 보러 간만명 중에서 얼만큼 되는 사람이 한 시간 동안 혹은 그 이상을 서 있겠는가? 비바람 맞으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아니잖아. 함께 없고 혼자 있으면 얼마나 보겠는가 그런 맥락이 돼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틀린 거지. 주제문이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돼? 오케이. 자, 넘어가서 그다음에 15번.
영작을 틀려버리면 영작은 솔직히 이렇게 통영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외우는 수밖에 없어. 답이 외우는 거 말곤 답이 없는데, 조금 도와주자면 한글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 정도는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여기서 뭐 특정히 어떤 어법을 사용해서라고 영작해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이제 처음에 영작을 할 때는 이 글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먼저 보라고 했죠. 그럼 마침표, 마침표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문장이 하나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뭐 때문에가 있기 때문에 문장은 두개 나오겠구나. 큰 틀을 잡고 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큰 틀로 두 개가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에서 주어를 찾는 거는 쉽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주어를 써보면, 첫 번째는 때문에 앞에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응답. 응답이 주어지. 응답이 유지된다. 어떻게? 익명으로. 그럼 구조가 뭐겠어, 이제? 이런 구조겠지.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조로 쓰면 될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응답이라는 게 수식을 받네요? 글로 쓰인 응답. 그러면 글로 쓰여진 응답. 그럼 쓰이다 대표적인 게 write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될거 아니야. 쓰여진 응답이 뭐를? 익명으로 유지된다. 이 구조로 쓰면 되겠죠? 이해돼요? 아니면 이렇게 보어만 나와도 되겠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응답이 뭐 is let 남겨져 있다. 뭘로? anonymous하게. 이런 식의 구조로 쓰면 될거 아니야. 지금 보기 하나도 안 보고 쓸수 있잖아. 지금 보기 안 보고 하고 있어. 그치? 자, 그럼 또 봐볼게. 아무도, 어느 누구도 느끼지 않는다니까 주어는 뭐 nobody 이런 거 쓰면 되겠죠. 혹은 no one 이런 거. 어느 누구도 feel 느끼지 않는다. 뭐를?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르도록. 따르도록 압박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느끼지 않는 건데 압박이니까 뭐 pressed 이렇게 압박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하도록 뭐 to 따르도록 to follow 다른 사람의 의견 뭐 anyone's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의 구조를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제 본문 단어를 이제 최대한 활용해 보면 돼요. 여기 나왔던 거 조건. 자, 이걸 그대로 갖고 가서 한번 해볼까? 자, 보면 그대로 붙였을 때 이제 여기서 because 아이고 because 해놓고 응답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response 나오잖아요. 이렇게 response 나오죠. 그리고 여기 어딨냐? written 나오네요. written. 근데 아까 뭘로 쓰였다고 했지? 그 글로 쓰인 written. 그리고 그 글이란 말이 뭐, 그 글이란 말은 일단 됐네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쓰여진 글. 쓰여진 글인데, 얘가 leave랑 keep 나왔네, keep. 그치? 그럼 kept 쓰면 되겠네요, kept. leave 대신에 kept 쓰면 되잖아, 이렇게 kept. 종범 이거 해볼 수 있겠어? 아니면 뭐, written response에 상관없고. 이거는 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거 해볼 수 있겠니? 아, 오케이. 자, 이거는 쉬울 거고.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즉, 고른 답을 1번 골랐는데, 자, 그리스 사람들이 넬피 신전을 방문을 했는데 뭐 하려고? 전쟁의 위협을 판단하기 위해서. 맞잖아, 델피. 델피에 있는 오라클. 이 오라클이라는 게 성녀 이런 거였잖아. 얘가 이제 전쟁의 위협을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갔다 왔잖아, 16번은. 그 다음에 그 용어 델피라는 말은 사용되는데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이 된대요. 현대 시대에서는 어딨냐? 여기 있네. 현대 시대에서는 델피가 그룹을 의미한대요. 그룹 여론조사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뭐 하는 거? combining opinion, 의견을 결합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결합하는 용어로 쓰인대요. 그럼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 맞잖아요. 그쵸? 자, 또 갑니다. 어딨냐? 델피라는 기법은 집약적인 그런 조사 방법의 하나이다. 여기 나왔지? 방금 읽었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거, 집약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4번 보면은
델피 기법에서 응답자들이 뭐 해야 돼요? 이유를 제공해야 돼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답을 골랐으면 왜 골랐는지,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저 사람 말 듣고 바꿨으면 왜 어떤 부분에서 바꿨는지 전부 다 쓰도록 해가지고 그 과정을 집약해서 하나의 결론 내린 도출하는 게 바로 델피란 기법인 거잖아. 그런데 단지 어떤 경우에만 이런 걸 쓴대, 이유를? 걔네가 의견을 수정할 경우에만 쓴대. 틀렸잖아. 그치? 전부 다 기록하는 거야. 답을 골랐으면 왜 골랐는지. 그치? 그런 맥락 한번 찾아볼까? 어딨냐. 자, 모든 사람들의, 여론조사 받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은 요약이 되는데, 아, 여기 위에 봐야겠다, 위에. 여기. 각각의 응답자들은 일련의 질문을 받는데, 자, 거기에다가 그는 그 자신의 의견과 이유를 적는다고 했죠. 그럼 처음에 질문에 대한 의견을 쓴다고 했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얘가 바꿀 기회를 가졌을 때, 이렇게. 그들의 의견을 바꿀 만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야? 그러면 그 사람이 답을 바꿀 경우에 이유를 또 설명해야 돼. 왜 그랬는지. 이해됐죠? 답이 그러니까 4번인 거야. 이런 경우에서만 이유를 쓴다고 했으니까. 자, 이해됐을 거고. 넘어가서 24번으로 갑니다. 자, 문맥의 낱말씀. 자, 이제 이 글의 주제 확인해 보면, 잘 민주주의가 잘 실현될 때, 언론의 통제권이 일반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즉, 좀더 작은 그룹,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또, 뭐, 정부만 가지는 게 아니라, 민간 집단한테, 민간인들한테, 언론의 통제권이 좀 넘어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 그런 맥락이었고, 지금 종범이가 고른 답 보면, 2번 골랐네요. 2번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자, 잘 기능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미제 시스템을 요구하는데, 뭐를? 다양한 정보의 원천. 요건 뭐 틀린 거 없고. 자, 2번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문장 중요하다고 했죠? 옆 문장. 정부가 일전에 이 공중파 방송을 서치된 용법이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그런 필수적인 인티그럴한 부분으로서 바라봐가지고, 정치인들이 뭐 해야 된다? 당위성이라고 썼지. 얘 결정하기를, 민간이 소유해야 되고 그 에어웨이브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했잖아. 그럼 맞는 거잖아, 비번은. 민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할 시기다? 이런 민간 사람들이 그 공중파 방송을 만들어낼 책임감을 얘네가 다시 리클레임, 재주장할 때이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4번 보면은 인사이드인데 여기 맥락 여기서부터 가볼까? 여기부터. 자, 또한 우리는 뭔가 만들고 유지해야 되는데 뭐를? 이런 비상업적인 공중파 미디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대안적인 미디어뿐만 아니라. 근데 그 미디어가 뭐야? 뒤에 봤더니, 통제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미디어래. 그러면 그런 미디어를 또 만들어요, 얘네가? 통제하는 거. 그 민간 기업이 통제권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공중파를 다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미, 통제 속에 존재하는 미디어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 통제 밖에 존재하는 미디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 D번이 딱 봐도. 돼요? 이해된 거 맞습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주어 지문장 들어가는 거. 자, 첫 번째 단계는 미디어의 힘의 중심, 다시 말하면 집중을 깨트리는 거래. 즉, 다시 말하면 미디어의 힘의 중심을 분산시키는 거다.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계라는 게그 관리하는 방법, 우리가 찾아와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을 때 얘네가 분리가 된다. 그런 맥락인 거잖아. 그치? 종범이가 이제 고른 답 봤더니 25번에 1번 골랐었네요. 1번. 자, 1번 보면 여긴데, 이렇게 다양한 정보의 원천을 제공하는 미제 시스템을 요구한대요. 그래놓고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실현 방안이 안 나왔잖아. 얘네가 민간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 다음에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좀 밑에 있겠죠. 좀 밑에 내려와야 맞겠지. 그럼 자, 보면은, 우리가 재주장할 때이다. 여기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통제권을 더 많은 작은 회사한테 주자. 즉 분산을 한다. 작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자. 이런 거잖아. 그치? 뒤에 들어가야겠죠? 넘어가서
55번. 몇 개 안 남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다섯 문제 하고. 정범이 55번 갑시다. 에비씨에 들어갈 어법에 맞는 거. 이거 방금 막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 볼게. 자, 이거 왜 틀렸어요? A번 아까 서치를 했죠? 서치된 용법. 그쵸? 그리고 B에서는 아까 뭐뭐 할 시기이다. For the public.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 이거잖아. 이거 할 시기이다. 간단히 두개 해결됐고. 자, 넘어가서. 자, C에서 보면은 미디어 산업인데 이거 아까 했던 거죠? 존재했던 미디어 산업. 여기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없잖아요? Where 쓰면 틀리죠? 답은 search, reclaim, 여기 있네. 2번 되겠네요, 2번. 자, 넘어가서 73번. 자,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델피라는 거, 여기 따르면, 요약하는 거니까, 이거 아까 설명 많이 했으니까, 여기 갈게요, 그냥. 자, 델피 기법은 집약적인 여론 조사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중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기법인 건데, 자, 반복한대. repeat. 뭐를? 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반복하고, 또뭐 하는 거야? 그거 의견 같은 걸 다시 한번 수정하는 거잖아. 수정하는 거니까 뭐 correcting도 되고 modifying도 되고 revise도 가능해요. 전부 다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할 때까지? 그룹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합의란 말만 골라주면 딱 하나밖에 없네. 이 역설이고 얘는 일치하지 않는 거 비일관성이고 얘밖에 없잖아요. 답 1번. 이제 요거 안 까먹을 거라고 믿어. 이 질문 델피 기법 잘 기억해. 복습. 자, 방금 또 나왔죠? 델피 기법. 아, 이거는 언론 통제권이네. 자, 그럼 보면 잘 기능하고 있는 민주주의에서 일반 대중이 뭐 해야 돼? 미디어의 힘을 얘네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쵸?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까서 이렇게 재주장해야 된다 그런 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뭐 reclaim이란 단어랑 좀 느낌 일치시켜가지고 회복할 때 되찾아올 때에다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유지하다는 이미 우리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좀 메인테인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되찾아올 때이다 그런 말인 거니까. 이해돼? 1번, 4번 중에 고르면 되고. 자, 큰 기업들이 소유하고 만들었는데 그 만들었던 힘을 얘네가 이러한 권력을 다시 되찾는 거잖아. 회복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다양한 노력으로. 무슨 노력? 그 미디어 시스템을 얘네한테 통제권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가까운 게 통제하는 거 컨트롤과 가까운 게 노미네이트 지배하다잖아요. 그쵸? 얘밖에 없네요. 리무브는 제거하는 거니까 아예 다른 말 돼버리지? 자, 됐고. 그 다음에 14강 마지막 두 문제 갑시다. 뭐냐, 동현이 거의 다 풀었니? 주현이는 지금 뭐 풀고 있어? 주현이 뭐 풀고 있니? 동현아, 이제 그럼. 선생님, 물좀 가져올게요. 아인카?
주현아, 그러면 순서가 아인카 객관식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지? 수능 특강. 지금 이 순서대로 갈 거야, 주현아. 그래서 문제가 혹시 저 순서 중에서 안 풀어져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먼저 검사를 받고 풀이해야 돼야 맞는 거니까 아인카 서술형 먼저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이그잼 안 했으면 이그잼 서술형 먼저 하세요. 아인카는 맨 마지막에 시간 다 남고 할거다 하면 그때 할 거야. 알았지? 자, 종범이 마저 두 문제 합시다. 4번하고 42번하고. 자, 어법상 틀린 거 고르래요. 오케이. 자, 종범아, 이거 주제 보면 광고 그거였잖아. 어제 짚어줬었죠? 자, 광고라는 게 원래는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막 소리가 크면 광고에 좀더 사람들이 이끌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면 이끌린다. 그런 맥락이었잖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광고 중에서도 소리 기법, 다시 말하면 소리 압축 기법, 시간 압축 기법, 이걸 통해서 나온 광고 기법에 대한 설명이 있던 글이었어요. 그게 주제였죠, 그쵸? 자, 1번 보면 명백하게, 자, 여기 보면 It is almost stating, 자, 이것은 명확하게 이런 명확한 말을 하는 것과 같대요. 뭐가? 대절 내용 뒤에 봐볼까? 자, Bright light of loud sound, 크고 큰 소리랑, 다시 말하면 큰 소리랑 밝은 빛이 우리의 관심을 이끈다라고 말하는 그런 걸 언급하는 것이다. 지금 staying 두번 나왔잖아, 그치? 하나가 뭔가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럼 바뀌는 게 뭐야? 얘가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왜? 가주어, 진주어였잖아. 대절 내용을 to say, 말하는 것이 명확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똑같은 거잖아. 이걸 말하는 게 요걸 말하는 것과 뻔한 소리를 또 하는 거랑 막 마찬가지야. 지금 이런 맥락이었어. 이 구조가. 그래서 여기 잘못됐네요, 바로. 바로 틀렸네. 이거 이해됐죠? 자, 종범이가 고른 답 보면 왜 맞냐? 종범이가 고른 답 보면 4번에서 자, run 했는데 make 주어 to 동사 to는 제발 맞읍시다 이제 그거야 그거 요거는 이제 맞고 넘어가서 42번 마지막 거 아이고, 뭐야, 뭐야. 몇 페이지냐? 12페이지구나. 자, 42번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 그래서 이제 방금 했던 거 다시 확인해 보면, 이제 말하는 것과 같다. To say를 말하는 것과 같다. 즉, 여기 이렇게 이어진 거죠? 명확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구조가 이거야. To say is stating.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 같다.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 구조라는 거야. 이걸 가주어 진주어로만 쓴 거야. It is staying to say 이렇게 바꾼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올라가 보면 올라가 보면 여기서 자, 이 연구원들이 발견한 내용이 시간 압축 광고라는 게 illicit 뭐를 이끌어냈다, 도출해냈다 이런 거였지. 뭐를 일반 광고보다 포인트가 뭐겠어? 관심 이끌어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맥락과 제일 같은 게몇 번밖에 없어. 여기 보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아니잖아. 그치? 광고니까 광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광고를 더잘 이끌렸다 이 말이 광고에 좀더 현혹됐다 이런 말인 거잖아. 흥미가 더 생긴 거잖아. 3번밖에 없죠, 3번. 물론 오답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2번을 골랐어야 돼요, 차라리. 왜? 콘크리트 하면은 확연한 정보를 더 얘네가 확연한 정보를 이끌어낸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시간 압축 기법이 광고에 대한 정보를 좀더잘 이끌어낸다. 이렇게 착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광고가 어떤 상품을 잘 판다라기보다는 소비자한테 영향을 많이 미친다란 개념이었잖아.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게 광고라는 것은 큰 소리,
그다음 밝은 빛으로 소비자를 더 많이 이끈다. 그 맥락으로 예시 나온 게 요거였잖아. 시간 압축. 그런 거니까 상품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야 돼. 소비자의 관점,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에다가만 포인트를 둬야 돼요. 포인트 뭔지 알겠죠?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끝났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상 보니까 주연이랑 종범이는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 주연이랑 종범이 여기까지 하고, 지금 문제가 둘이, 세 명이 전부 다 중첩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내일 또 따로따로 봅시다. 주연이랑 종범이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 더 풀어 오시고요. 나머지 거. 동현이만 이제 풀이하면 되니까 나머진 다 가셔도 돼요. 다른 공부하러 가세요. 고생했어. 종범이랑 주연이 내일 보고 문제 더 많이 풀어 와야 돼. 저 순서대로. 아까 카톡에다 보내준 거. 고생했어, 얘가. 동해는 좀 시간이 빠듯했나? 오늘 시간 많이 있지 않았어? 왜 이렇게 못 풀었어? 사과 다푼거 그래도 용하네. 사과에 어디 틀렸냐? 뭐야 이거? 아, 20번은 서술형인가 보구나. 그다음에 34번에 2번 골랐다고. 제가 한번 표시, 문제 틀린 거 표시 좀 할게. 아, 이거 아니구나. 2번하고. 동현아, 11번에 1번 틀린 거야, 2번 틀린 거야? 11번 문제. 11번에 1번 문제예요, 2번 문제예요? 11번에 1,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이거 난이도가 좀 있긴 하지, 이 문제. 동현아, 이거 18번에 문제 다음에, 그 다음 뭐야? 4, 5는 뭐야? 여기 쓴 거, 4, 5. 너가 쓴거 지금 선생님 위에다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 네가 다 골라준 거. 4, 5, 2가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4, 5, 2, 이거. 아, 답을 2번, 4번, 5번 이렇게 골랐다고? 아,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20번. 26번. 니가 몇개 골랐다며? 여러 개. 저거 모두 고르시오 해갖고 여러 개 골랐다는 말 아니야? 저기 지금, 보기 보면은 니가 18에 2, 그 짝대기 대시한 다음에 4, 5 이렇게 써놨잖아. 18번에 1, 18번에 2 이렇게 해가지고 18번 문제 두개다 틀렸다는 거 아니야? 1번 문제도 틀렸고 18번에 1번 문제도 틀렸고 2번 문제 틀렸다는 말 아니야? 2번의 답을 근데 4번, 5번 골랐다며.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해봅시다. 해보자.
이게 난이도가 있는 만큼 문제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옛날에도 이거 풀이할 때좀 괜찮았었어, 문제가. 자, 보면 동현이가 고른 답이 지금 2번에 4번 골랐었는데, 자, 보자. 그 결과로서 이 아르메니아 거리에 있는 이 많은 빌딩이 특이한 기이한 외모를 가졌대요. 생각 한번 해봐요. 자, 앞에서 중국인이 이제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장식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 4번도 뭐 괜찮은 맥락이야. 4번도 괜찮은데, 다만 여기 글에서 썼을 때 처음에 보면 걔네가 이렇게 오래 머무르진 않았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래놓고 곧 중국인 상인들이 그들을 대체했다. 그쵸? 그 결과로서 많은 빌딩들이 특이한 외모를 가졌다. 그 다음에 걔네가 그래서 디자인된 것처럼 보인다. 처음엔 유러피안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디자인됐고, 나중엔 중국 사람에 의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원래 3번도 답되고 4번도 답돼요. 맥락상은. 근데 본문에서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거잖아. 답이 그래 3번인 거야. 이거는 본문 내용 한번더 확인 한번 해줘. 확인 한번 해주고. 맥락상은 3, 4번 둘다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3번으로 나왔으니까 3번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본문 확인 한 번만 해주자, 이거는. 자, 아이고, 아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 갈게요. 3번 문제 보면, 감상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고르는 거고, 주연단대로 영작하시오. 그래서, 잠깐만. 자, 넘어가 볼게, 이제. 자, 이거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요. 자, 내가 거기 방문해가지고 식당 가서 밥 먹은 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원 간거 나왔고, 그 다음 조지타운 들어간 거 나왔고, 그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이 된 적이 있었지만, 극복을 한 거죠. 비극적인 역사를. Malaysia embraced different types of culture. 봐볼까? 본문 단어. 주어진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동해의 답도 괜찮아. 동해의 답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준 거는 뭐냐면 이런 거지. 동의답도 괜찮은데, 잘 봐. 말레이시아가 다른 종류의 문화를 수용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다른 종류의 문화라는 게, 자, 포인트 잘 봐요. 다른 종류의 문화라는 게 정말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말레이시아 나라 속에서 여러 가지 공존하고 있는 다른 문화들, 이 문화를 어떻게 내가 융합했는가, 포용했는가라는 개념에서 그런 다른 문화를 말을 하는 거잖아. 그치? 동의의 답도 괜찮고, 어떤 것도 있냐면, 다양성이란 측면을 좀더 부과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다양성.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다양성이란 말이 지금은 안 나왔지만, 좀더 이제 고급스럽게 다양성이란 맥락 집어넣어가지고, 이건 거야. 동현이가 즉 말한 게 다른 종류의 문화라는 말이 이 문화적 다양성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Cultural diversity,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돼? 문화의 다양성? 같은 말이야. 그래서 괜찮아. 잘했어. Diversity란 단어 좀더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맥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다른 종류의 문화가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11번 갈게요. 11번.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지금 3번 골랐네요. 조지타운은 트로피컬 시티. 자, 잘 봐.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거 나왔잖아. 말레이시아 북쪽 해변가에 떨어져서 위치한 섬이다. 도시이다. 너 지금 요거 페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페냥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서. 문제 풀때 항상 틀린 거 명확한 거 고르라고 했잖아. 그치?
이런 거는 애매할 수 있어. 왜? 이게 책마다 지금 다른데 보니까 원래 펜양이 조지타운과 같아요. 그런데 펜양이라는 섬 안에 조지타운이라는 도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도가 있는 거야. 두 개를 같다고 보는 책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책도 있어.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 같은 맥락인 건데 어떻게 세분화시키냐에 따라 다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언급이 되면 펜양이 맞아. 여기선 펜양이라고 언급이 됐으니까. 근데 요거는 맞을 수 있다라는 거지. 왜? 그 안에 조지타운이 있는 거니까 결국에. 자, 그러면 얘는 물음표 치는 거야. 더 확실한 거 고르라고 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딴거 한번 봐볼까? 딴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게 없다고 한다면 3번이 답이 맞아요. 다른 게 없다고 한다면. 작가는 계속 관심 있어 할때 다양한 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맞고요. 자, 이 예술의 거리가 뭐다? 작가가 이 문법 잘못 나왔거든. 근데 아무튼 작가가 share a with b 구조로 쓴 거야. 그래서 흥미를 자신의 부모와 공유한 곳이 바로 예술 거리래. 이것도 나왔죠. 4번 보면 조지타운은 18세기에 영국인이 설립이 된거 맞고요. 자, 조지타운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적지로 선택이 된 것까지는 좋아요. 여기 나왔으니까. 근데 이러한 이유로 선택이 됐다고 했잖아. 이런 이유가 뭐야? 아름답고 역사적인 빌딩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구가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것의 다양한 인구와 아름답고 역사적인 빌딩에 대한 걸로 얘네가 선택되었다. 나왔잖아. 그럼 확실하게 나왔으니까 여기 3번이 답이 되는 거지. 11번에 3번 답 맞는데 답지 한번 봐볼까? 잠깐만. 11번에 3번이라고 답 나왔는데, 동현아? 아까처럼 말했죠? 이게 확실하게 언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틀린 게 없으면 여기 틀린 거라고. 추론에서 3번을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홈이라는 말이 그거잖아. 자,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한테 어디가 잘못 보냈나 봐. 다양한 사람들 집이 되어 왔다. 즉, 왜 얘네가 여기서 머물렀다 이 말인 거잖아. 다양한 인구 때문에 맞는 말이야.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해됐을 거고, 이제 18번에 2번 갑니다. 흐름상 알맞지 않는 거. 지금, 18번으로 갈게요. 18번에 1번. 자, 두 가지 우리말로 서술하고 있는데 지금 뭐 틀려서, 뭐 잘못 써가지고 그런 거야? 답지랑 좀 다르게 나와서 틀렸다고 한것 같은데, 뭐 때문에 틀렸다고 했어요? 쓴거답좀 말해줄래? 요점만 일치하면은, 엇나가지 않으면 답이 되니까. 이거 답쓴것좀 말해줄래, 동현아? 맞아. 맞아. 맞는 걸로 하세요. 맞았어요. 잠깐만. 두 번째 거, 세계의 다양한 예술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맞아, 맞아. 잘했어. 맞는 거야. 자, 맞는 거고, 넘어가서. 18번에 2번 갑니다. 어법선 틀린 거두개 고르는 거. 지금 골랐던 답이 4번하고 5번 골랐네요. 자, every part.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역이니까 every 뒤에서는 단수명사 나오죠? 그래서 이거 잘 골랐고요.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자, 5번 보면 another painting 하고 나왔는데,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a very large cat. 큰 고양이 한 마리의 그런 벽화였고요.
또 another painting of two cute little owl. 또 다른 그림 하나. 뭐해? 이런 두 마리의 작은 올빼미의 또 다른 그림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었대. 자, 여기서 이제 another를 말 다른 걸로 바꾼 뭐 the other로 바꾼단 소리야? 요거는 지금 어때요? 이 부분? 바꿀 필요 굳이 없잖아요. 요거는 또 다른 그림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그잖아. 몇 작품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또 하나는 이거다 이거잖아. 어나더는 맞는 거고 위로 올라가 볼게. 자, 올라가 보면 자, 우리는 몇몇 편향의 그림을 받고 some 뭐 틀린 거 없고요. 자, 두 번째 보면 some 뒤에서 이제 the other 나온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some 뒤에서 나온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말에 따르면 몇몇 작품은 추상적인데 또 다른 몇몇은 추상적이고 단순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현실적인 거랑 추상적인 거랑 단순화된 거랑. 그치? 그럼 만약에 D를 쓰게 되는 순간 여기 이 편향의 이 알트 거리에서 있는 것은 현실적인 거랑 단순한 거랑 추상적인 것밖에 없다가 돼 버리잖아. 나머지 전부 다가 되니까 그냥 others 해야지. 얘 빼야지. 2번하고 4번이겠네. 3번은 여기 things 셀수 있는 개념이니까 어퓨 맞는 거고. 그쵸? 넘어가서 20번 갑니다. 자, 문법적인 오류. 이건 아예 못 골랐나? 자, 일단 요거는 그러니까 틀린 거 동현아 틀린 거. 2번하고 4번. 2번, 4번 고르는 거. 디아더가 아니라 어나더 아, 그냥 아더스 해야 될거 아니야. 썸 아더스. 디아더 쓰면 안 되지. 나머지 전부 다가 되잖아. 이해됐죠? 이해를 왜 못해? 이거 있잖아. Some other. 이거. 우리 반에서 몇몇은 뭘 좋아하고 몇몇은 뭘 좋아하고 몇몇은 뭘 좋아하는데 만약에 DR을 쓰면 우리 반에는 농구 좋아하는 애 몇몇은 농구 좋아한다. 30명은 농구. 30명은 야구. 30명은 축구. 이런 식이 되는 건데 만약에 DR을 써버리면 우리 반에는 농구랑 축구 좋아하는 애밖에 없는 거잖아. 야구가 빠져버리잖아. DR는 나머지 전부 다란 말을 했잖아. 그냥 others로 바꿔야 된다고. 됐지? 아.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자,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둘다 공통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Have many in common이 맞아요? Have much in common이 맞아요?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할 때? 일단 뭐 답을 지금 보니까 20번은 다 그냥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많은 공통점을 가진 거니까 이거 맞는 거고. 자, 뭐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즉 여기서 이 might have보다 시제가 나 앞선 거니까 had imagined는 맞아요. 자, 맞고 그다음 한국처럼 말레이시아도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얘네가 점령이 됐었지만 하지만 극복했다니까 overcame 써야겠죠? 과거 시제니까 그렇지? 극복했다. 하나 틀렸고. 자, 그다음에 이 슬픈 역사를 자, to achieve economic cultural development 이러한 문화적이면서 경제적인 성취를 하면서 얘네가 이뤄낸 거잖아요. 극복한 거잖아요. 자, 나는 감격한 건데 어떻게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have embraced their diversity 아까 diversity라고 좀 외우라고 했지. 이걸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인상을 깊게 받았대요. 자, 포인트 하나. 시제 과거인데 여기 왜 how 뒤에서 현재 완료가 쓰였냐면은 내가 감명받은 거는 과거 시점에서였지만 얘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극복을 해온 거, 수용을 해온 거에 대해서 내가 감명을 받은 거니까 갔다 와서 쓴 글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have로 쓴 거야. 지금 이 글을 쓰는 건 현재 기점인 거니까. 이해돼요? 내가 이건 기행문이라서 옛날에 방문을 했었다, 감명받았었다, 과거의 경험을 썼는데,
지금 기점에서 이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레이시아가 수용해 온 거니까 have로 써야 되겠지. 여기서는 이거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ow it has,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문화를 어떻게 더 richer, 더 풍부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되게 나는 감명을 받았대요. 한국 또한 becoming 되고 있는데, 자, 뭐가 되고 있냐면, 뒤에 봤더니 극도로 다양한 국가가 되고 있다. 틀린 거 없고요. 자, 펜양으로의 여정이 만든다. 일단 요거 틀렸잖아. 주어 to 동사투인데 make 사역동사인데 틀렸잖아. 그쵸? 자, 틀렸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빼먹은 거. 여기 메이가, 다시, 이 매니가 맞아. 맞는데, 여기 댄이 나왔네. 그치, 뭐뭐보다 더 많이 공통점으로 가진 거니까, 매니는 뭘로 바뀌어야겠죠? 훨씬 더 많은 것. 그래서 우리 머치나, 매니나 둘다 형용사인데, 둘다 비유급으로 바꾸면 둘다 뭐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겠네요. 이렇게 세 개.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26번으로 갈게요. 어떤 거요? makes? 요거요? 요것도 뭐 딱히 틀린 맥락은 없지. 왜 봐봐? 서울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가 그럼 차라리 우드로 바뀌어야 돼. 여기가 만약에 메이드로 바뀌려면 동현아 만들었었다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었다 과거로 끝나는 거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갔다 와서 쓴 글인데 펜양으로 여정이 나를 궁금하게 만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소감 쓰는 거잖아 근데 메이드 쓰면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었다 하고 글이 지금 이상해지는 거잖아 그치? 좋은 질문이었고 자 26번으로 갈게요 6번에 지금 5번 골랐네요 자, 5번 보면은 문법을 아이고 뭐야 왜 이래? 잠깐만 동혁 미안 잘못 눌렀어 키를. 자, 다시 보면 자, 여기서 리를 펜양을 방문을 했는데 그 마켓을 방문했는데 그게 전통 마켓인 거죠? 전통 마켓인 마켓을 방문했는데 매주 일요일날마다 열린대요. 열리는 거니까 헬드가 맞죠? 헬드 골라주면 되고 4번하고 5번 중에 고르면 되고 자, 분위기가 되게 생생하고 익사이티드 하면 틀리잖아? 익사이팅 했다 해야 맞지? 그럼 두개 됐고 마지막 거 틀린 거 같은데 뒤에 바이 나오잖아. 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 요건 실수한 거 같아 동현이가. 답은 5번이겠죠. 넘어갑니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동현아, 미안. 요거. 헬드가 아니라 홀딩이야, 홀딩. 미안해. 헬드가 아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열려지는 마켓인도 좋은데, 그냥 누군가 여기서 여는 게 아니라, 얘가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니지만, 맥락상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맥락으로. 파티가, there is held, A party. There, held a party. 다 썼을 때 생각 한번 해봐. 파티가 열려져진 거. 파티가 열렸다 할때둘다 맞거든? 근데 맥락상 예를 쓰려고 하면은 누구에 의해서란 말이 나와야 매끄러워요. 파티가 열렸다 해야 맞잖아. 그치?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또 같은 맥락으로 이 전통 시장이 열렸다. 마켓이 is held 하면 맞는데 마켓이 held 했다 열렸다 맞잖아 그럼 여기서는 왜 선생님 held가 아니라 holding이에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수식어로 그러니까 holding인 거야 열리는 마켓 이렇게 열려지는 마켓이 아니라 열리는 마켓 이건 거니까 요것 때문에 틀렸겠구나 의미 때문에 그래.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진 마켓이 아니라 열리는 마켓이니까. 그렇지. 그 말이야.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31번은 바이는 없죠. 바이도 없고요. 그렇죠. 31번 뭐뭐 골랐길래 틀렸는데 이거는 31번.
아, 맞은 거야? 여기 써놨길래. 31번 네가 써놨잖아. 34번 갑니다. 34번에 2번 틀렸다고, 여기. 자, 한 문장 요약하고자 한다. 보기의 표현들을 적절하게 배열해 빈칸을 채우시오. 자, 가족과 내가 어딨냐? 펜양으로 갔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가족과 내가 이런 표현 하나 배워볼까요? get to 혹은 come to 이렇게. 이거 할때 그냥 see 하면 보다죠, 그쵸? 보러 오다죠, 보러 오다. get to know 하면 알게 되다 이런 말인 거잖아. know만 쓰면 알다 이런 말이고, 그쵸? 그럼 요거를 약간 응용해 가지고 여기 써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가족과 내가 알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쵸? 뭐를요? 뭐 문화적인 뭐 다양성을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이런 걸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 그럼 자, 그럼 보면 뭐를 경험했냐면 get to 나왔으니까 know and experience 해놓고 이제 명사로 쓸만한 건 너무 많네요. 자, 그럼 처음에 쓸만한 게뭐 다문화 multi 컨트롤 인플루언스. 동현아, 이거 지금 A랑 B 두개 나눠 쓰는 건데, A랑 B를 나눠 쓰는 거잖아, 위치로. 근데 이렇게 한 문장에다 다 알게 됐다, 경험하게 됐다, 뒤에서 명사를 막 이렇게 5부로 다 이어버리면 어떡해? 마지막에는 to be rich만 붙는 거야? 풍부해 보이는 졸지타운의 문화적, 다양한 문화적 영향력의 결합에 다양한 문화의 유산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 뭐가 너무 길잖아.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지금 써줘야 될거 아니야, 얘를. 얘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런 표현 하나 있잖아. rich가 풍부한, 이런 말인데, in nutrition. 이러면 뭐야? 영양분이 풍부하다, 그런 말 되죠. 그쵸? 그럼 뭐가 풍부하면 돼? 여기서 문화적으로 풍부한, 다양한 이런 말 되는 거잖아. 이제 이런 구조로 쓰란 말인 거야. 그러면 to be는 잘했어. 이건 잘했는데 in 붙여가지고 the combination 여기를 여기다 써주면 되잖아. combination of 뭐뭐의 결합에서. 그쵸? 그럼 뭐와 뭐야? 뭐와 뭐? 이 뒤에다 말만 붙여주면 되겠네. various 다양한 어딨냐? various cultural influences. 이게 이제 B에 들어가면 될거 아니야. 다양한 문화적인 영향력의 그런 결합에서 되게 풍부한, 그런 것들이 풍부한, 그러한, 즉, 얘 지웠고, 얘 지웠고, 얘 지웠고, 풍부한, 그런, 어떤 거? 그 유적지를 말하는 거잖아. Multicultural Heritage, 즉, 블루멘션과 뭐, Multicultural Heritage인 건데, 뭐에? 조지타운에. 조지타운이란 말이 뒤에 붙으면 될거 아니야. 어디에? 여기에. 유산인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Multicultural Heritage of Georgetown 해놓고 and Blue Mansion 여기 아까 이 부분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했다? No,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쓰면 될거 아니야. 더 빠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밑에 부분이 수식이 돼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수식으로 여기를 붙여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which sim 붙어가지고. 됐니? 아까 rich라는 그 표현 좀 알면은 충분히 이거 됐을 거야. 그 다음에 36번. 동현아, 5관은 문제 내일 마저 풀고 풀이하자.
너무 또 세게만 하고 딱 건드는 것 같아서 한번 고쳐봐도 좋을 것 같아. 36번 일치하는 것. 자, 고른 답이 4번 골랐네요. 도심에 있다. 도심에 있다. 어딨어? 자, 얘를 방문했는데, 자, 얘는 어디 위치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서버브, 근교에 위치하고 있대요. 자, 근교라는 말 때문에 도심이라고 틀린, 이거 지금 일치하는 거 이렇게 본것 같은데, 근교는 뭐야? 도시 외곽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아, 알았어. 오케이. 그럼 동현 여기까지 한다. 여기까지 하고 동현아 내일 좀 최대한 문제를 더, 5과 다 풀어오고 지금 동현이 문제 아인카만 남았나? 그래, 오가랑 그거 두개 풀어오면 되겠다, 그러면. 알았어. 고생했어. 내일 봐.